안녕하세요. 퀀트 마스터입니다. 반갑습니다. 2차전지 3대장 주식 중 하나죠. 삼성 SDI 종목 분석 영상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해결할 내용들,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을 지킬 수 있는 내용 가지고 왔습니다. 자, 진심으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영상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 SDI 그동안 정말 많이 내려왔습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이 가장 어두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런 시기에 저점이 찍히고 종목이 추세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삼성 SDI는 정말로 저평가를 크게 받고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도 정말 큰 종목이고, 그동안 많이 내려온 만큼 정말 다시 더 많이 갈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바로 2차전지 쪽 업황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EU 집행위원회가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임시 관세 폭탄 조치를 취했고요. 중국산 전기차 관세율을 최소 넉 달간 최저 27.4%에서 최고 47.6%로 인상하기로 결정한 데에 더해 중국산 전기차 관세율을 최소 넉 달간 최저 27.4%에서 최고 47.6%로 인상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12개 회원국이 찬성을 했고요. 4개국이 반대, 그리고 11개국이 기권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자, 물론 이거는 권고 투표로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10월에 의결 투표를 진행하게 되고요. 항상 중국 저가 전기차는 우리 2차 전지 업계 전반에 위협이 되었었는데, 자, 유럽 쪽에서 중국 전기차를 견제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우리로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가 다가오는 미국 대선에서 당선이 유력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죠. 지금 이 트럼프가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60에서 100%에 이르는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국산 전기차는 유럽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비싸게 팔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상대적인 이점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자, 물론 트럼프는 전기차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입장을 그동안 취해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최근 인터뷰 내용을 보시게 되면 전기차에 이의가 없으며 전기차가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일론 머스크는 환상적이다 라는 표현을 했고요. 다만 자동차의 100%를 전기차로는 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엄청난 양의 보조금을 주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IRA의 전체나 일부를 폐기할 계획이냐고 기자가 물었었는데 이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IRA 축소와 관련해서 즉답을 피했다는 것이고요. IRA법이 지속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의 혜택을 공화당 지역에서 크게 보고 있기 때문이고요. 다만 여기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보조금을 주더라도 테슬라와 같은 미국 기업의 혜택이 더 될 수 있도록 약간의 변경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중국은 더 배제하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가 전기차 시장 성장에 있어서는 약간은 저해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기차 시장 성장이 굉장히 크게 약화되거나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의 주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전화번호로 이분처럼 이렇게 1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분이 받으신 것과 동일한 문자를 당장 내일부터 받아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일단 이분 같은 경우는 지난 6월 27일 이렇게 1이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셨고,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고 다음 날인 6월 28일 무료 단기 종목입니다 라고 하면서 문자를 보내드렸죠. 자, 그리고 종목명으로 HLB 말씀드리고 FDA 미팅 호재 관련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분명히 FDA 미팅이 호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그런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진행을 할 수가 있었고요. 자,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확하게 매수 가격으로 58,800원 이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애매하게 뭐 식초가에 매수하세요, 아니면 장 시작하자마자 매수하세요, 이런 식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정확하게 58,800원 이하라고 가격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증거를 남겨놓기 위해서 해당 종목 매수 영상을 찍어놨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당시가 본격적인 급등이 나오기 바로 직전 거의 저점에서의 모습이죠. 58,800원 이하인 58,600원에서 매수를 진행을 했었고요. 자, 이렇게 확실하게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HLB 같은 경우는 이 시점 이후로 60% 이상 올라간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날 종가가 58,500원이었기 때문에 장중에 충분한 시간 넉넉했을 것으로 보고요. 자, 이때 매수 걸어두신 분들은 100% 다 매수 체결되셨겠죠? 그리고 나서 거래일 기준 이틀 후에 갭으로 23%를 띄웠기 때문에 제 문자를 받아보시고 또 저를 믿고 실제로 매수하신 분들은 누구나 다 20% 이상 수익은 나셨을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문자 내용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제가 여기 이렇게 목표가로 15% 이상 수익 시 매도하라고 말씀드린 것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자, 지금 이분이 받으신 것과 동일한 단기 문자, 그러니까 100% 무료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8024-4892번으로 이분처럼 이렇게 1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분처럼 이렇게 1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당장 내일부터 문자 받아보실 수 있는데, 다만 실제로 제 문자 받아보시고 또 이렇게 수익 나시면 기분도 좋아지실 텐데요. 자, 그럼 그 기분 좋아지신 상태 그대로 제 영상에 다시 한 번만 좀 돌아와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면 여러분들께서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는 제 채널 성장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제가 유튜버로 성공하는 데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1이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고 또 실제로 수익 내신 다음에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보내드리는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단기 종목들로만 보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하셔서 미수를 쓴다거나 아니면은 신용을 쓰셔서 매매하시지는 마시고 그냥 그때그때 용돈벌이 아니면은 일당벌이 정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큰 문제없이 수익 나실 겁니다. 자,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021년까지 상승파동, 상승5파를 마감을 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승1파와 2파는 생략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승파동, 상승5파 이후에는 하락파동이 하락3파가 이어지게 되고요. 지금 하락3파도 끝났다고 판단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금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던 35만원에 거의 가까이 도달한 상황인데 아마도 트럼프가 집권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가가 좀 내려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주가가 이미 빠질 만큼 빠진 상황이고요. 지난 1월에 찍었던 저점을 현 시점에서도 지켜주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혹시라도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크게 이탈될 구간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자, 저점이 지켜진다는 것은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그 가능성이 크다 라고 해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매물대 차트를 보시면 현재 구간 확실히 지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는 것을 파악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상대적으로 매물이 많은 구간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 구간에서는 지지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기사로 지난 4월 미국 전기차 판매가 14% 급증을 했다라고 나오고 있죠. 슬슬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을 이동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성 기사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자, 그동안 반도체 이런 분야로 너무 많은 수급이 쏠렸었는데 이제는 다시 한번 2차전지 쪽으로의 수급 이동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락파동은 기본 3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렇게 하락파동이 마감이 되는 경우 상승파동이 상승5파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상승파동인 상승5파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피보나치 수평 조정대를 대입해 보면은 61.8% 구간이 35만원이고 지난 1월부터 50만원까지 약하게 파동이 나온 상황이지만 사실상 미미하게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이 강하게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봅니다. 미국이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언급하고 있고 지금 대부분의 전문가들은요 9월에 90% 이상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투자 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2차전지 관련주들이 단기간에 너무 크게 조정을 받은 만큼 당장은 좀 횡보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다시 한번 강한 반등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저는 이전에도 주식 종목을 계속해서 발굴해왔고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증명한 바가 있죠. 물론 앞으로도 증명을 할 것이고요. 몇 분만 여러분들 투자하셔서 영상 시청하시면 강한 슈팅이 나오면서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 반드시 받아가실 수가 있고요. 보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최근 주도주 섹터는 전력, 반도체, 화장품 등의 섹터가 돌아가면서
강한 상승세를 연출을 하고 있죠. 그만큼 성장성과 향후 실적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도 상승하지 못하는 그런 보유 종목만 보시면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섹터에서 주도주로 급부상할 만한 그런 종목들이 여전히 시장에는 많이 있고 이런 종목들을 좋은 가격에 공략을 한다면 이 손실난 계좌도 빠르게 복구할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주도 섹터에서 변화들이 좀 감지가 되고 있고 빠르게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전문 인력과 애널리스트들이 고급 정보를 바탕으로 주도주가 될 만한 종목을 발굴을 했고 최근에 외인, 기관들 수급까지 가세를 하면서 향후 큰 폭의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급등 모멘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최근에 AI 열풍으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 증축이 늘어나고 있고 전력 수요의 증가와 고유가로 인해서 태양광 발전소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현재 다시 한번 AI 산업이 고도화되고 있고 반도체 수요가 폭증을 하고 그에 따라 미국 엔비디아의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또한 관련해서 매출 증가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이수 페타시스도 덩달아서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그 다음으로 강하게 움직일 것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영역은 태양광 발전과 같은 대체 에너지 관련주라는 것이죠. 현재 여전히 저평가가 되어 있으면서 전고점을 넘어서 급등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종목입니다. 이 종목을 남들보다 빠르게 받고 싶다, 급등 전에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제 개인 전화번호로 주도주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자, 상단에 전화번호가 있죠? 이렇게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 정글과 같은 시장에서 살아남은 애널리스트들이 선별 세팅을 해둔 이 종목을 무료로 모두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양광 섹터가 과연 비전이 있느냐? 라고 반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 증권사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태양광은 AI 데이터 센터 관련 수혜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죠. AI 데이터 센터는 일반 데이터 센터보다도 3에서 5배 전력 소비량이 많고요. 그로 인한 전력 수요도 급증할 것이라고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광은 다른 어떤 프로젝트들보다 완공 속도가 최대 10배 이상까지도 빠릅니다. 1년에서 2년 정도면은 바로 완공될 수가 있는 유일한 발전원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2024년 글로벌 태양광 신규 설치 증가율이 엄청납니다. 무려 15%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는 것이죠. 작년에 2차전지주들 엄청난 약진을 보였었죠. 2차전지 전체 성장률이 연평균 15% 정도였는데 태양광 설치 증가율도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이죠. 15%나 된다는 것이고요. 엄청난 성장이 예고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국내 태양광 업종 주가 강세 전망을 이 보고서에서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태양광 관련주에서 주도주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미 실적이 다 나온 상태에서는 주가가 크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는 기업을 찾아야 되고 1년 후, 2년 후도 아닌 현 시점에서 가장 조명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이자 AI 반도체의 뒤를 이을 수 있는 그런 섹터가 바로 이 태양광이라는 것이죠. 지금 미국의 대표적인 태양광 기업 퍼스트 솔라는 이미 급등을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한국 차례가 되겠죠. 엔비디아가 오르니 이수 페타시스도 시간차를 두고서 작년부터 10배 정도 오른 것처럼 분명히 태양광 섹터가 큰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 보고 있고요. 저희 전문가들이 고심 끝에 채택한 이 종목은 긴 하락 파동 끝에 결국에는 하락 3파가 끝난 상황에서 올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졌죠.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온 것이고요. 큰 손 세력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가격을 누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음봉이 상당히 길게 나왔지만 음봉에서의 거래량이 양봉보다는 훨씬 적죠. 확실한 눌림의 증거이고요. 3년 이상 하락 조정, 기간 조정을 다 거치면서 매집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슈와 재료가 부각되기 시작하면은 단기적으로 급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고점을 돌파하게 되면은 무서운 상승세를 보여줄 것을 예상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재료가 부각되지는 않았습니다. 재료가 부각되면은 곧바로 급등세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수익 낼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급등 전에 서둘러서 종목 확인하시고 공략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미 상승 전환이 된 차트이고 쌍바닥 만들어주고 매집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재료 부각시키면서 급등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 투자 애널리스트들이 분석을 완료했고 망설이면 기회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는 분들만이 수익을 얻어가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상단의 전화번호로 주도주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를 보내주시면 무료로 종목을 드릴 겁니다. 자, 지금 무료 종목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실제로 어디까지 가는지 이것만 체크해 보셔도 여러분들 투자에 큰 도움 되실 것이라 믿습니다. 전문가들이 고급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이 완료된 이 종목 적극적으로 공략하셔서 계좌 지키면서 큰 수익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전부 다 근거가 있는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수급, 차트, 매집력, 조정기간, 월봉 추세, 주봉상 추세, 매수 시점 다 분석해서 알려드리는 것이니까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이 매매 가능한지 유튜브를 통해서 올려드리고 연락 주시는 분들에게 공유해 드릴 텐데요. 일단 지난 6월 28일에는 데브 시스터즈를 매매했습니다. 자, 확실히 58,200원 정도의 매수를 했었고요. 결국에는 당일날에 10% 넘게 이렇게 상승을 해줬죠. 자, 8% 정도의 수익률을 달성할 수가 있었고요. 자, 그래서 데브 시스터즈의 매매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자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난 6월 26일에 엄청난 돈이 들어오면서 상한가를 갈 뻔했습니다. 당시에 쿠키런 신작 흥행 전망에 급등을 한 것이고요. 이때 개인들만 매수한 것이 아니고 세력들도 매수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날 거의 하한가 근처까지 보내버리죠. 즉 별다른 이유 없이 엄청나게 눌러버린 것이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개미 털기 위해서 크게 누른 것을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가격 라인을 지켜주었고 이 장대 음봉, 공포 음봉이 나온 다음날 매수를 한 것이죠. 이 세력들도 물려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게다가 개인들한테 겁주려고 했었기 때문에 이런 의도를 입고서 매수할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런 종목들 하루에 10% 이상 갈 수가 있는 그런 종목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단기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상단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1이라고 문자를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선별한 단기 종목들도 전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숫자 1만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HLB도 지난 6월 28일에 매수를 했었습니다. 자, 이것도 매매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자, 확실히 매수 주문이 들어간 것이 확인이 되고 있죠. HLB는 기본적으로 10엔벨로프 매매가 가능한 그런 종목이고요. 이때 10엔벨로프에 안착하는 것을 보고서 반등을 예상하고 매수를 진행했었습니다. 자, 물론 최근의 악재도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대단한 악재가 아니었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 종목 또한 세력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요. 자, 이걸 모든 종목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매매 기법은 아니지만 상당히 신뢰도가 높은 매매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최근에도 보시면 꿈비, 자, 여기서 강한 반등 나와줬죠. 대상홀딩스, 삼성공조, 라이콤, 보성파워텍, 한전산업, 한국석유 이런 종목들을 매매할 수가 있었죠. 자, 이렇게 기법상 매매할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 다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단순히 이 10엔벨을 왔다고 해서 모든 종목들이 수익을 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종목을 고르는 안목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배울 수 있는 내용들도 같이 공유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제 개인 전화번호 이 번호로 1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내주시면 빠짐없이 공유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